소금에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쓱쓱 버무려 넣습니다. 난생 처음 김치 만들기에 도전한 중국인들. 我觉得我会做泡菜了，知道泡菜它的整个过程了，非常感谢老师，特别细心的教了我们，特别喜欢吃，一个星期大不差于大不差不多会吃一次吧。 베이징 한인 밀집 지역에서 열린 한중 문화 교류 행사. 우리나라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바자회에는 만여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습니다. 올 초 사드 배치 문제로 반한 감정이 거세지면서 가장 피해를 본 건 한인 상권입니다. 중국인 손님이 크게 줄어 아예 문을 닫거나 폐업위기에 몰린 상권도 많은데요. 동포들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음식과 문화를 알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안전 문제를 우려한 지역 공안에 의해 행사가 조기 마감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중 간의 관계는 어렵지만 우리 민간 간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 분들이 한국 식품과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 한인 사회가 하루빨리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게 되길 동포들은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